설마 찐이겠어요? 아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야, 진짜. 아, 또? 네, 진짜 많습니다. 예. 와, 진짜. 어, 신기하다. 어, 지금도 코트원, 토크원 하시는구나. 와, 내기 중에 연격한 데 왔다. 아니, 코트님. 네네, 반갑습니다. 이게 흐르는 강물에 잘 떠내려 가셨어요? 코트 잘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되게 좋았다, 목소리. 진짜 되게 잘하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안녕하세요밖에 못해서. 아, 그러네. 말빨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여러 명에서 한 명 이렇게 그 방송한 사람 돌아왔다고 이렇게 자꾸 다구리 까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네. 다구리 까고. 시간이 진짜네. 네. 신기하다. 주말이고 시간도 좀 늦었잖아요, 여러분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대한 평가를. 진짜네. 저희 아까 진짜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아. 근데 별로, 근데 죄송한데 정말 별로 안 좋아요. 나가주세요. 네네. 아, 저기 그 반갑습니다. 네, 너 왜 우리 형 갈고 씨발 새끼야. 아니, 아, 또 천박하게 또. 야, 코짱 왜 갈고? 예민 뒤진 새끼야. 야, 씨발이라. 우리 형 왜 갈구냐고. 아이, 저 님들아. 님들아. 천박하게 또. 님들아. 자적자 그만하시고요. 예. 네. 그 방장님 죄송한데 조용히 해주세요. 방장님 롤토 체스나 하시라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죽게 생겼어요. 아, 방장님 여성분이시구나. 아, 아니, 근데 저기 미친, 그 뭐야 미쳐가지고. 그 아, 저기 이재동님. 네. 저 개병신 같은 소리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야, 이거 존놀리 펼치지 말고 좀 닥쳐 우리 형 말 들어. 그래요. 천박하게 욕을 또. 뭐야, 저 병신 해미. 아, 천박하지 말고 우리 형 갈구지 말라고 이 개새끼야. 들어가지고. 아, 저기 님들아. 님들아, 그 12권 좀 알고, 아, 저도 이제 지겨워요. 방마다 다니면 뭐 코트야, 뭐 어쨌네, 어쨌네. 타니까 밀도 없고, 재밌대가리 없어요, 님들아. 하면서 꾸역꾸역 뭐. 토크원을 하는 그 주체가 전대 개새끼야. 씨발, 방마다 너같이 12권 새끼도 있는데 12 안 건 새끼도 있잖아요. 아니, 지겨우면 안 하면 되잖아요. 병신아. 토크원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12를 거는 게 너네인데, 아유, 개병신 새끼야. 지겨워. 하고 말고는 진짜. 아, 알았어. 오케이. 소리 끌게요, 이제부터. 뭐, 이재동, 뭐 소리 꺼요? 저요? 네? 어, 아무 말도 안 해. 끌게요, 이재동. 네. 이재동 소리 끄겠습니다. 소리 끄면 돼요. 너 누구? 누구 말해봐. 소리 꺼줄게요. 나 들러붙지 말란 말이야, 중국 매미. 씨발, 벌레 같은 새끼들아. 개병신들아. 너네는 형한테 묵개겨, 얘들아. 좀 개길려. 니들한테 욕 들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 병신들아. 이 자적자는 이 쓰레기 유사 수컷 새끼들아. 왜 자꾸 들러붙어, 더러운 새끼들아. 아, 매미 새끼만 어? 날라서 나무에 달라붙지 말고 가라고, 제발. 어? 그래,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그래, 이 새끼들아, 왜 자꾸 갈고. 왜 자꾸 붙어? 왜 자꾸 뭐 시비 걸고 왜 그러는 거야? 아, 코트 형한테 떨어져, 땀 냄새 나니까, 이 더러운 새끼들아. 맞아요. 아, 땀 냄새 존나. 예, 아, 잘생긴 목소리니 아주 말씀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코트 형, 팬이에요, 형.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시원시원하네요. 제가 못할 말도 저분이 대신해주니까. 예, 형, 감사합니다, 형. 예, 좋습니다. 예. 방이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으니까. 예, 좀 그 방이 좀 흘러가는 대로 예, 유순하게 그렇게 또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 좀 되게 역겨웠어요. 뭐 불만이면 네가 토크를 안 하면 되잖아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아니, 동네에 쓰레기가 존나 많은데 그러면 쓰레기 마음에 안 들면은 씨발 네가 떠나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아, 근데 코트님 저 모두 대수리세요. 방이 족같으면 떠나시면 되잖아요. 방이 족같이 만드는 니들이 문제인 거죠. 원인 제거를 하면 되는 건데 왜 니들이 나가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재밌게 놀고 있어요. 우리는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 방 안에서 님들끼리 어떤 유착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래, 자기들끼리 어떤 이거 요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 새로 들어온 사람 그렇게 왕따 시키고 뭐 이렇게 막 이지매하고 여러 명에서 공격하고 뭐 다구리 까고 이게 무슨 뭐한 짓이에요? 주먹질 좀 하지 마라, 이 개새끼들아. 그래, 너무 졸렬하잖아요, 님들아. 아, 형이 들어왔는데 단체로 갈구고 있어요, 개새끼들이. 네. 동네에 쓰레기 존나 많다고 그래서 동네를 떠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쓰레기를 치워야죠. 왜 이렇게 마인드들이 다들 썩어 있어요? 예? 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요. 대졸백수님이 그럼 이사 대졸백수님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졸백수님이 네.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이 방에 들어온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아가리 닥쳐 이 개새끼야. 그러면 경찰 새끼야. 미친 또라이 새끼야. 개병신아. 엄마 싸우러 죽은 새끼야. 개새끼야. 잠깐만요. 아, 잠깐만. 코티형 호위무사님. 아니, 근데 그건 패드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불특정 다수이지만 예요. 어찌됐건 이제 좀 부모님 밑에 다들 태어난
남의 예. 다 귀한 새끼들인데. 아니 그러면은 욕 빼고서 예 손도 할게요 손도. 예. 예 막 그럼 방금 하셨던 예, 뭐 어마이 후려뒤진 막 이런 소리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방금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 저 미워하지 마세요. 예 저 뭐 좋아할 필요도 없지만 뭐 이유 없이 미워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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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말이 있죠. 네. 아 이재동님 소리 끌게요 씨발려나 끝까지 해봐 뭐. 개새끼야 아 소리 끌게 너 같은 새끼 예 야, 소리 끄면 그만이야 밑에 아, 있는 이재동 소리 끌게요 예. 어 야 이재동 야 너 절로 나가 어. 아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이재동님이 이거 보시면 얼마나 기분 더럽겠어요 너 같은 개벌레 새끼가 씨발 예? 자기 닉네임 똑같이 해가지고 씨발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야지 개새끼야 이재동이 뭐냐 이재동이 닉네임이 병신같은 새끼야 예. 자 이재동님 소리 다시 킬게요 반성 좀 하셨어요? 반성 하셨어 안 하셨어요? 에휴 병신 하난자 새끼 그냥 씨발 자존심 상해 꽉 안 하네 에휴 코트 형 아까 그거 하지 않았나? 전화데이트? 예예예 예, 예. 전화데이트 했었어 아 도대체 몇 통을 해야 받는 거야? 그거 전화데이트를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뭐 별풍선이나 쏘시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 미안한데 그런 거 안 써요. 그러니까 소비도 안 하는 새끼 전화 받아서 뭐 합니까? 전화 안 걸려서 아, 오히려 다행이야.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코트 형한테 투자 좀 해. 네. 어. 소비도 안 아니, 하는 새끼. 이런 말 해도 되나? 머리 되게 이쁘네. 아 귀엽다. 아 제 머리요? 네. 머리 안 자르고 놔뒀더니 이렇게 되네. 네. 생머리라 제가. 아 근데 방장님. 네. 이 방에서 제일 쓰레기가 님인 거 아시죠? 왜요? 방이 이렇게 사람 남자들끼리 이렇게 투기장 열어가지고 콜로세움 마냥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큰 소리 나오고 방 안에서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그냥 본인 게임하면서 라디오처럼 이용하시고 방관하시고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대국민 사죄할게요 방 관리하세요 앞으로 네. 근데 왜 코트 형 호위무사 저 사람 왜 내리신 건가요? 아 귀에서 피나가지고요. 아. 아 근데 코트님 지금 방송 하고 계세요? 저분 내리는 건 진짜 되게 그 한쪽으로 치우쳐진 시끄러우니까 내리 행동이네요. 예. 네. 저분을 내리는 거는 되게 한쪽으로 편향된 마음이 좀 보여가지고 저도 이 방에서 네. 뭐 기죽어갖고 말을 못 하겠네요, 잘. 이미 충분히 말씀 잘 하시던데. 아니, 토크업 어툴 같. 이 하나도 안 돼. 유일하게 이 방에서 네. 제가 불합리한 어떤 그 피해를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 아, 할 말 다 해놓고 무슨. 제 변호를 해준 유일한 내 편이었어요. 방장님 좀 올려주시죠. 아, 네, 네. 아, 올리지 마요, 방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유일한 내 편이 돼준 사람인데. 예, 네, 이건 너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이렇게 코트를 만나네. 예,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저기 왕장님 게임 안 끄셨어요 네? 아직? 저 죽어서 다시 돌리려고요. 아니. 아 족같다. 진짜 족같다. 코트님 이 방에서 유튜브 광 나올 것 같아요. 대졸백수님. 안 나올. 네네. 그 유튜브 각이 나오건 안 나오건 방구석 PD 새끼는 그냥 빠지세요 이 병신아. 예? 그 네, 인생이나 계획을 잘 하세요. 내가 물어본 건데 왜 욕을 하세요 갑자기? 그게요. 지금 네, 대졸백수님이 보세요. 왜 갑자기 욕을 하세요? 아, 알겠어요, 대졸백수님. 제가 네. 좀 말이 좀 지나쳤습니다만 네. 그거 네. 자체가 굉장히 상대방이 듣기 싫은 네. 얘기죠. 제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죠. 아니, 기분 나쁘셨으면 이거를 그냥 제가. 단순한 네. 질문이라고 여기는 거면은 그럼 네. 대졸백수님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네.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유튜브가 잘 잡힐까 네. 안 잡힐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맞죠. 제 방송에 어떤 아니, 기여도가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이 방에서 네. 유튜브 각이 잡히건 안 잡히건 제 자유, 제 의지로 있는 거죠. 방송을 누가 더 오래 했습니까? 일은 없잖아요. 방송이라는 이 인터넷 방송에 네. 대해서 누가 더 지식이 더 깊을까요? 저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게 기분 나쁠 일이 뭐냐고요. 기분 나쁘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계속 개논리를 피세요, 코트님. 대졸백수님. 네네. 인생 개 처망했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토크온 들어가가지고 방구석에서 개병신지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봐주세요? 아니, 뭘 욕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말빨이 안 살면 닉네임이 대졸백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죄송한데 백수직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
본인에게 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예. 대졸백수님. 나갔나? 아, 이렇게 방에 있는데. 예. 왜 이렇게 맞짱을 뜨는 거야? 아니 존나 웃기네. 아 지금 채팅이 하나 올랐는데 이게 너무 웃겨. 대조백수님, 대조백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와우 이 형님 뭐야? 아 대조백수님, 대조백수님 말씀이 없으시네. 아 이거 지렸다. 이거 뭐야? 남의 방송감 잡지 말고. 자살 강의 잡으시죠. 아. OECD 1위 대한민국 자살을 해. 너무 촌철살인인데 말이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제가 제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네, 저도 호의 무사로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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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달라는 게 너무. 아니요 아니요, 죽으시면 안 되고 대한민국 인구 높여야 되니까. 예. 예, 예 장수하시면 좋겠고. 예 화이팅. 예예예. 예. 대졸백수님 이제 아니 마이크 꺼놓으시고 지금 이거 전이 상실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유튜브 각 같은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죠? 네. 예. 네 하지 마세요 앞으로. 넥.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솔직히 저 OECD 자살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말싸움이고 뭐 비유를 하자면은 고깃집에 왔어요 님이. 근데 와가지고 갑자기 그 어 사장 나오라 해서 사장님 아 이거 고기 이거 몇 점 팔았고 장사가 좀 돼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거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의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의 지키고 살죠. 동방 예의 지국이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잘 삽시다 우리. 근데 이영이님 무슨 게임 하시는 거예요? 저 롤토체스 하고 있습니다. 롤토체스 오참치. 아니 저는 두 명을 끄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요. 두 명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방장님 들어와가지고 남들한테 시비 걸고 욕하는 걸로 유튜브 저기 방장님이 보셨을 때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죠. 그러면서 저렇게 뭐야 자기 팬들이 이렇게 치는 거 그런 거 올려가지고 사람들 모욕하고. 네 일단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 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코트 형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좀 화나니까 형님들. 예. 예.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혼자서 저희 두 명의 마이크를 끄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는 게 되게 좀 별로입니다. 웬 근데 이게 또 유튜브 풀 영상이 올라갔을 때 코트 너무한다. 저 대졸백수란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면서 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뭐 인격 모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다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졸백수님이랑 이제 좀 화해 모드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졸백수님 저는 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뭐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욕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적이 안 됩니까? 대졸님 안 켜요 소리. 나가세요. 또 나가라 마라 또 명령. 씨발 하남자 또 명령에 명령. 에라이 씨발 자존심이 무슨 일이야? 살아요 제발. 이 개 씨발려나? 에라이. 아니 자존심 아니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라. 자존심 부리는 게 맞잖아 병신아. 뭘 너스렸다면서. 아니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라. 하는데 이미 넌 지금 풀발기 됐잖아요 개 새끼야. 아니 서로 풀자고요 좋게. 아니 그리고 방에 있는 분들 님들도 개 새끼들인 게 뭔지 알아요? 나 들어오고 나고 나 계속 공격하면서 뭐 시발 에? 가진 핍박을 이 방에서 다 당했는데 상황 역전되고. 예? 뭐야 저기 콘텐츠는 하니까. 아니요 말 끊지 마세요 코트 형. 말 끊지 마세요. 먼저 님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럴 거면은 땀밖에. 그래놓고 이재동 저 두 명 아가리 닥치고 입 꾹 닫고 있고. 고인무사님이랑 대졸백수는 혼자서 마이크 꺼놓고 정신승리하면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고 자존심 챙기려고. 이라이 씨발 하남자 개새끼들. 에휴 씨발 하남자들아. 먼저 노래, 시비 걸었던 노래,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요 저랑. 아니 근데 노래하는 코트님. 예. 아니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원래.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했지. 근데 왜 이재동은 닉네임이 두 명이 똑같이 이렇게 붙어있어. 샴쌍둥이에요? 아니 저는
전 이거 본명인데 네. 본명이 따라하셨어요. 본명이라고요? 우연히 겹친 거예요, 우연. 에이, 네. 지랄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같은데, 진짜? 저 에이, 이거 지랄하네. 개소리하지 마세요. 예, 개소리하지 마시고. 예. 그 아무튼 밑에 있는 이동 이재동 님 좀 약간 나는 좀 저 사람이랑 지금 님 위에 있는 사람이랑 같은 취급 받으니까 좀 억울하다 이 말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위에 있는 이재동 님. 네, 네. 위에 있는 이재동 얘기했잖아. 이 씨발로 막 근데 왜 네가 아니, 얘기해? 그쪽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둘이 같이 적이라고. 네? 한 세트라고 니네 둘이 개새끼들아. 어디서 씨발놈이 아닌 척 그래. 나오잖아. 아니, 네. 제가 위에 아니에요? 그쪽에 밑에요 이 사람아. 아 저한테는 제가 위로 떠가지고. 아 예, 그건 알겠고 그쪽 말고 딴 사람이요. 딴 사람. 예. 말 안 하고 있네. 아니 방장님. 방장님. 네? 네. 방장님 좀 나가세요. 네. 네 나가라고 니. 네. 아니 이 방에서 니가 나가라고요 방장님. 네. 나가라고요. 네. 에휴 싸가지 없는 년. 이 방에서 제일 이득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아니고요, 님들도 아니고요. 저희는 이미 서로 싸워가지고, 예? 서로 지금 피밖에 안 흘렸어요. 이 방 제일 이득이 방장이야. 와, 되게. 그러니까요. 게임하면서 피식거릴 만한 그런 오디오를 우리가 제공해주고, 저 씨발년은 방 관리도 안 하고. 예? 아유, 진짜.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이 방 자체를 라디오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오기 전부터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개같은 년이네. 대화에 참여도 안하고. 어 진짜 너무하다. 방장이 아니, 우리 소리를 못 듣게 못하나? 왜 대화에 참여 못하는지는 이제 사람들이 님 오기 전부터 몸 말만 하면 뭐라 하던데. 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방장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들이 뭐 껴들지 말라고 그냥 귀를 그냥 죽여버리시던데. 이 사람들이 방장님을 핍박했어요? 네네 제가 다 그러니까 방에 여러 명이서 뭉쳐가지고 남자 세네 명이서 계속 이제 갈고가지고 방장도 저렇게 된 거네 결국은. 네 그쵸 그쵸. 그 다음이 저고 그죠? 네 그쵸. 방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방에 이제 그런 싹을 잘라야 돼요. 개역하시네. 그 싹의 출처가 저 콧대형 홍인무사 저 새끼. 뭔 소리야? 알파가 뭔 소리야? 어, 잠깐만 방 뭐야? 뭔 소리야 방금? 바람 때문에 문 닫히는 소리입니다. 아 바람 때문에? 아 깜짝이야. 난 또 뒤에 매니저 쓰러진 줄 알았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다들 수고하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나가세요. 대졸백수님 저 절대 마이크 안 키려고 하나요? 네. 네 마이크 좀 켜달라고 전화오세요. 와 이 새끼 자존심 좆된다. 에이 그 대졸백수야 그 자존심 세우지 말고 빨리 우리 형 차단 풀어. 빨리 대화해. 빨리 대화해. 야 왜요? 어 빨리 코치형이랑 네. 대화해. 대졸백수님. 아니 나가세요 그냥. 대졸백수님. 대화 안 합니다. 야. 아니 근데 노래하는 코치님. 손에 안 봅니다 코치님. 나가세요. 코치님 근데 님은 아니, 왜 당신이랑 왜 당신이랑 그 화해봐야 나한테 득이 될 게 없잖아요 코치님.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죠. 저는 하기 싫습니다. 아니 아니 그냥 나가세요. 예, 네, 뭘 본인은 성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와... 한 짓들을 여기 신발 소심의 끝이네. 멋있다 대졸백수 우리 방의 자랑이다 진짜.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 방의 끝이야. 자랑이 아니라 수치예요 수치. 아 대졸백수님 나가세요. Get out. Get out 하세요. Get out.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시죠. 네, 잘 들어가세요. 네. 잘 봐. 마지막 잘 가. 사람이 아, 진성 콧박이 너 왜 이렇게 웃기냐? 만약에 그런다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가겠지만 집에서 본다면 일시장지라는 좋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겠죠.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나요? 취미요 취미. 아 취미요? 누르고 네.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재생을 하면 돼요. 그 소변과는 아무런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방이 이게 맞나요? 7명 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저기 뭐 똔똔이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대꾸도 안 하시고. 아 그거는 상관없는데 반장님 만약에 기류가 약간 똔똔이님이 네. 약간 좀 그 아저씨 마냥 여기서 아이 뭐 씨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그냥 듣고만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잘못했다고 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분위기를 살폈을 때 말이죠. 아 그리고 제가 좀 그랬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그 저기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충고 감사합니다. 예. 취미가 뭐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시죠? 코트님이요 코트님. 아 제 취미요? 코트? 예. 저는 이제 뭐 바이크 이제 그, 타는 취미가 있고요. 할리요 할리? 할리는 아니고 이제 뭐 BMW 바이크 타고 있습니다만은. 뭐 코인 같은 거 안 좋아하세요? 코인은 취미가 아니죠. 코인은 돈벌이죠 돈벌이. 재테크잖아요. 아~ 부자 부자. 그리고 코인을 하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서 코인 하나 해가지고. 아 코인 뭐 어떤 코인 하시는데요? 저는 비트 돼지 코인. 예? 네? 그 비트코인 관련된 거 업비트에서 조금 뭐 보고 아, 있어요. 괜찮은 소스 좀 있어요? 글쎄요. 좀 더 다 하실 것 같은데 노란 코트님이. 저는 잘 몰라요. 코인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아... 코인은 확실히 해본 사람만 하는 건가요? 코인?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취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뭐 바이크 타는 취미도 있고 근데 뭐 게임하고 뭐 넷플릭스 보고 뭐 똑같죠. 예. 더글로리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더글로리 봤죠? 아니 누가 이렇게 채팅 소리가 크지? 지금 말하는 사람이야. 저요? 아니요 지금 저 코이무사? 아 코이무사님? 예. 아니 방이 너무 조용하네. 이게 10명 방인데. 뭐하는 방인가요? 네 여러분 그 텐션 좀 높이고 텐션업! 예 텐션업 하시고 저분 강퇴 좀 해주시죠. 아, 네, 죄송해요.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노래하는 코트님. 네, 네, 네. 아, 저요? 아니, 제가 아니라 다른 분 아닌가요? 코이무사. 아, 저는 너무 시끄러운. 아, 네. 그렇군요. 코이무사였군요. 아, 됐나요? 더 줄여요. 아니, 똥똥님,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28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응님. 코트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6이요. 26이요? 26이요? 쇼님! 아 이응님 이 방이 유일한 여자 아니었나요? 아까 여자 예? 목소리 살짝 들리던데? 이응님 나가시... 아... 씨발 부르니까 나가네 개같아 아 그러세요 맞아요 근데 이응님이 여자였어요 예 네. 아, 쥐새끼 마냥 듣고 있다가 지 부르면은 그냥 바로 나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 네. 싸대기 개마렵죠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말을 지금 뭐 아, 말을 약간 험하게 하시네. 험하게 하시네. 말을 좀 험하게 하네. 네. 싸대기 마렵다 뭐 이런 것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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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르잖아요. 불렀는데 대답 안 하고 바로 도망가는 게 쥐새끼 아니고 뭡니까 그게. 네. 아니 솔직한 거랑 뭐 무리한 아니, 거랑 좀 야구르라도 보통은 그렇게 표출 안 하죠.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한 게 솔직한 거일까요? 무례한 거일까요? 무례한 거죠. 아, 솔직하다는 거를 무례했잖아요. 지금 나가신 분은 못 들었잖아요. 네. 됐죠. 이건 솔직한 그러면, 거죠. 네, 솔직한 거죠. 예. 그분이 있으면 나간 사람이 못 들어서 솔직한. 저 사람이 결론적으로 제가 쥐새끼라고 한 거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솔직한 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예. 굉장히 결과론적이네요, 그죠? 그렇죠? 결과론적이 아니죠. 그 사람은 못 들은 적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분이 이제 이 방에 있고 제가 불렀을 때 대답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쥐새끼라고. 예. 네. 그러니까 있는 데서는 좋게 얘기하고 없을 때는 막말해도 된다. 그걸 그렇게 고쾌하시면 안 되죠. 막말까지는 아니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네. 듣고 나갔어요. 자기한테 포커스 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토크온에 이제 이런 방 저런 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NPC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얘기나 그냥 쳐듣고 있는 거예요. 소심해가지고 어휘 딸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빙신처럼 대화에 못 끼는 쥐새끼들이요. 전 그런 쥐새끼들이 싫습니다. 아
외신이냐? 방에 아무런 제어도 없이 그냥 무임승차한 거지 새끼들이잖아요. 마이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토크온에서 마이크를 활용을 안 하냐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는 말인 지금 방이 12명인데 대화하고 있는 주체가 몇 명입니까? 살짝 설득됐네요. 노래한 것들 좀 말씀 다 하신다. 그냥 맞는 말만 하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나는. 예. 아니 방이 12명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언데드 좀비 새끼들 마냥 가만히 죽어 있어요. 이 병신들이 잠이 안 오면 자 빠져 자면 될 텐데 왜 토크온에서 이 개지랄들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제를 누군가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이게 뭐 어떤 얘기할까요? 해가지고 대화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어떤 주제가 나오는 거고 대화의 흐름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여야 되는데 이 무임승차하는 시발년들은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쳐 듣고 있을까요? 뭐 울리는데? 자꾸? 아니 안 그렇습니까? 버릇이네. 이게 뭐 청취자 방청객들도 아니고 저는 이게 진짜 싫어요. 이 대화에 아, 예, 대화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고 다 같이 참여를 해야지 토크온이 예? 이 토크온 아닙니까 토크온? 맞죠. 네. 말하기 재밌는 얘기가 있나요? 뭐 재밌는 얘기 아시는 분? 아 이 방은 망했습니다. 네, 이 방은 더 이상 소생 불가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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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코트님이 뭔가 좀 네, 코트님의 주제가 있으면 재밌는 주제를 정해주세요. 재밌는 말해주세요. 아, 제가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진행을 해볼게요. 주제를 예 네, 주제를 좀 유현님. 네네. 왜 가만히 죽닥치고 듣고 계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음에도 나다 싶으면 죄송합니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닉네임을 부르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유원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소심합니다 이거. 좀 전에 왔는데 말씀 계속 하고 계시길래 알겠습니다. 꿀보이스 남님. 예예예. 아 목소리 좋 같은데요. 이 방 망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 방 망했어. 진짜 막방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또 누가 또 저기 선수쳐서 들어갔네. 코트형 방송 밤새도록 봤어. 시청료 양용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주말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대단히 그쵸? 감사합니다. 아멘.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짜 에이멘. 네. 방장님. 네네. 뭐 토크온 오늘 몇 시부터 하셨어요? 오늘 아무래도 지금 12시간째 하고 있죠. 12시간 정도 하면은 거의 뭐 전두엽이 아예 망가지셨겠는데요. 그죠 아무래도. 예, 도파민 중독자, 마약 중독자 새끼 마냥 토크온을 12시간 한다라는 것은 아, 이거 굉장히 본인의 그 뇌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저는 나머지 12시간 동안 공부를 하기 때문에. 2시간이요? 잠은 네, 언제 주무세요? 잠은 이제 가끔 하죠. 아, 토크온 켜놓고 주무시나 보다. 네네. 아 근데 그 공부에 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토크온이요? 네네. 제가 이제 교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대요? 네네. 아 고등학생이에요? 네네. 에? 아 전에 내가 봤던 그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구나. 누구세요? 아 예전에 그 자퇴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미성년자였는데요. 네네. 예, 본인이 교대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장님 그럼 혹시 그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탈락. 아... 왜 이렇게 LA잖아요, LA. 왜 이렇게 토크온에서 교대 간다는 새끼들은 미국의 수도를 모를까요? 종특인가? 아니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아 이지랄 하시네. 아니 켈리님. 네네. 그때 봤던 분 아니라고요? 아 네네 아니에요. 와, 몇 살이세요? 저 18살이요. 그때도 18살이었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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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라고 하는 거 그때 걔 맞네. 아 진짜
너무 배신감 느껴진다. 아니요, 제가 오늘 근데... 본인은 네. 관, 그 본인 예전에 저랑 만났을 때 그때 그 대화했던 내용 가지고 토크온 이제 저 했던 거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봤는데 뭔가 그 편집자가 편집을 해놓고 이제 영상이 이제 흘러나왔는데 약간의 어떤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안 느껴졌었나 봐요 그때. 네, 네. 아, 그리고 결국은 다시 토크온을 깔았군요. 아, 저는 아까까지 토크온을 켜고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노트 필기요. 노트 필기요? 네네. 어... 진짜 씨... 안 변하네 사람.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대학으로 증명해드릴게요. 대학으로 증명을 한다고요? 네네. 교대를 꼭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왜 남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남을 가르치는 거에 좀... 적성이 맞고 당신이 만약에 대학교를 가고 학생이 됐다면 저는 더 글로리 마냥 당신의 뒤를 캐서 당신의 학생들 그 당신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당신이 네. 토크온에서 사용했던 그 닉네임 박효신 엄의 창녀 그 닉네임을 썼다라는 것을 제가 꼭 보여줘가지고 당신이 네네. 교사직을 못하게 관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사이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랄하지 마시고. 아, 야 진짜 조언해주고 자퇴충 새끼들 내가 조언해주고 뭐 해봐야 아무 의미 없구나. 결국은 이러고 있네. 아니 결국은 이게 아니고. 아 근데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네 팔자 네가 꼬는 거예요. 저대로 사세요. 네. 네네. 안 될 새끼들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답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교대 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대를 뭘 붙어요 네가 공부를 X같이 하고 석호는 12시간 하고 씨발 공부만 2시간 하는 개병신년이 무슨 교대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아니 교대 진짜 붙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재수해가지고 저 이마트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에라이씨 공장 교대나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전 꼭 교대에 가서 멋진 선생님이 될 거고 네. 사범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아 근데 코트님은 그 뭐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이제 그 BJ 브로드캐스트 자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유튜브 어떤 새끼야 근데 이거 비웃죠? 씨발 존나 어이가 없네. 어디서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 저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 유튜브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저 코트님 고향이 어디세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죠. 어 진짜예요? 예예. 예. 저도 목포 출신이에요. 어쩌라는 거죠? 뭐? 아 진짜 맞아요? 목포 아, 어딘데요? 목포 상동 살았었고요. 상동? 예. 어 고등학교는? 우아님 소리 끌게요. 이 새끼 나한테 쪽지로도 개인적으로 코트 형. 전 목포 출신 경기도 성남 사는 아재입니다. 목포에서 20살까지 살았어요. 이 지랄로 나 쪽지 보냈네. 비영식 새끼야. 어떻게든지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내적 친밀감 쌓아가지고 저한테 쪽지 보내시는 거 굉장히 역겹습니다. 우아한. 코트님, 코트님 네네. 다음 사연은 제가 보내봐도 될까요? 그러면 어떤 사연이죠? 저는 이제 어 죄송합니다. 드립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시고. 네네. 아무래도 한국사 공부를 했어. 태정태세 문단세. 태종. 예. 아, 에. 정종. 아. 또. 태조. 예. 세종. 예. 문종. 예. 단종. 예. 세조. 예. 그다음 뭐죠? 태종태세 문단세. 예섭 연중 임면선. 그렇죠. 아, 그래도 광인, 이제 광인 효연 숙경영. 아, 좋아요. 쭉쭉 나오네. 그래 그래도 좀 공부를 하네. 그렇죠. 그래요. 미국 수도 몰라도 근데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처음부터 틀 여자야 아니 근데 이거 처음부터 틀린 거 아닌가요? 그 사이다님이 저 태종 예 네 예? 태종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에서 맨 처음이 태종이 아니잖아요, 방정님. 태종, 정종, 태조부터 틀렸어요. 근데 멍청한 년아. 아 네, 태조. 태조 이성계. 원래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을 태조라고 하죠. 태조 이성계. 에라이 근데 새끼야. 본인은 세 번째에 딱 태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아니 성지고 나온 나도 아는데 이 새끼는 뭔 네가 교대를 가요. 제발 저 이때 자퇴를 했다 보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제발 꿈 뒤에 숨지 마세요. 멍청한 년아. 교대를 어떻게 가요 네가. 말 같지 않소라고 자빠졌네. 아니 이번에 교대 미달 난 거 못 보셨어요? 아니 미달 나고 자시고 교대를 한다고 뭐 준비 중이라고 꿈 뒤에 숨는 거지 뭐예요 이게. 토크온 하면서 씨발 인생 허송세월 보내면서
아니요, 저 토크 이게 부모님 밑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이렇게 토크온이나 하면서 인생 낭비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뭐 꼰대처럼 님한테 뭘 해라 뭐래 이런 게 아니라 제발 뭐라도 하면서 뭘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요, 저 진짜 하고 있습니다. 인증해드려요? 나가 뒤지세요 그냥. 아, 저를 자꾸 무시하시네. 무시가 아니라 토크온에서 마주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에이. 2시간 동안 꾸준히 계속 한다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힘들죠. 힘들죠.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고 무슨 교대를 가요? 극한의 집중력을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능이 낮아서 안 돼요, 저 새끼는. 예. 아니요, 저 지능 좋은 편입니다, IQ 자체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아,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나이 좀 처먹다 보면 이제 24살, 25살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목이 조여올 거예요. 저 그때 IQ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다 가서 알바라도 해요, 알바라도. 학교 안 가면. 임용고시가 조수로 보이나? 아니요, 초등 임용고시는 그래도 사범대 그거보단 낫다고 제가 DC인사이드에서 봤거든요? DC인사이드 하시는 것부터가 얘 좀 아니에요. 예, 공부하시려면 공부를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요즘 한서범 갤러리도 잘 보고 있고 수능 갤러리도 잘 보고 있고 모험을 봅시다. 알겠어요, 뭐 그 알아서 하세요. 네네. 본인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가 봐.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죠. 저 자신을 이렇게 더 채찍질을 해야 앞으로 나아가는 법이죠. 알겠습니다. 우아님 왜 자꾸 나한테 만나져 가는 거예요? 쪽지로 존나 무섭게. 아니 잠깐만 우아님. 왜? 그 왜 자꾸 만나져 해요? 쪽지 계속 보내네. 아니 나랑 친해지고 싶다는데 왜 나랑 친해져요? 네, 친해지고 싶어서 진짜로. 같은 고양이라. 저요 45이요. 이야. 아니 나보다 형님이신데 토크온 왜 하시는 거예요? 방송 보고 들어오셨죠? 아니요 아니요. 저 그 누구냐 조충현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아 그분 유명하시죠. 오늘 좀 빨리 자가지고 좀 네.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45이시라고. 근데 되게 예전에는 되게 방송 그 많이 봤어요. 제가 중앙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제 초등학교 저희 선배님이시네. 네 후배시. 제가 47회인가 그래요? 44회인가? 예. 네. 아 근데 중앙초등학교 그 낙타 아시죠? 낙타 옆에 원래 그 뭐 씨름장 있었는데. 예, 네, 맞아. 지금 씨름장 없어. 예, 네, 맞아. 진짜 중학교 제 초등학교 그 저기 선배님이시네. 진짜예요. 내가 괜히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시비 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랑고라님한테 저 쪽지 왔거든요. 방물 흐리지 말고 나가세요라고. 아, 왜 내가 무슨 방향을 흐렸나요? 아, 다른 분이 보내신 것 같아요. 아, 고랑고라님 아니에요? 네네, 저도 알겠습니다. 안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코터님 진짜 친구하시죠? 아, 근데 저기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7살이 많으세요. 아, 8살. 네. 예, 약간 나이가 좀 많으셔갖고 좀 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우아님은 그,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그냥 변호사 하고 있어요. 변호사요? 친구할게요. 예. 네. 변호사 진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진짜로 찐으로 인증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카톡 아이디 보내드릴게요. 변호사 형님 생기면 너무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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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보내주세요 형님. 잠깐만. 네네. 요거를 카톡을 열어 가지고 친구를 추가하려면은 아이디로 추가. 이거. 아 변호사는 아니 그 변호사분. 예? 그 아가리 다물고. 카톡으로 대화하세요 저분이랑. 아 근데 김갑철님도 저기 우아님이랑 조금 약간 친해져 보면 좋잖아요. 변호사 지인 생기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변호사 지인 생기면 좋긴 한데 45살 먹은 아저씨랑은 좀 그렇네요. 아 뭐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아니, 법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 질문 좀 드리고 할게요 형님. 예 지금 그 메시지 보냈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저도 아무래도 우영우를 봤을 때는 변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근데 좀... 방장님 네네. 저 딴 새끼도 변호사 하는데 님도 그냥 뭐? 법대로 하고. 아, 저 딴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저 딴 새끼? 어이구. 잠깐만. 내가 이제 신분 이제 공개하면은 공개해도 똑같은 말 해봐.
안 하죠. 안 하겠지. 안 하죠. 안 하죠. 예, 아이 저 가라 임기응변이 좋으시네. 아 근데 코트님 왜 이거 안 읽어요? 아 제가 이따 방송 끝나고 읽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공개 안 하셨으니까 사실 할게요. 이 병신 새끼. 아 어, 진짜 변호사분 진짜 맞으시네. 변호사 형님 내 방송을 본다고? 예전에 봤어요. 예전에 노래하는 거. 아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와 법무법인 진짜 있네. 대표 변호사시 변 대표 변호사시네. 네. 아 형님은 저랑 한번 나중에 밥자리 한번 가지시죠. 그러니까 동생분이시니까 고향 동생이 많이. 네. 아, 궁금한 것도 좀 많고요. 예.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와 대박이다. 나 오늘 진짜 무슨 아 인복이 튀었다. 그치 아무래도 예비 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45살짜리 늙다리 변호사 친구도 있으시고. 어 그래. 갑쳐라. 네네. 아니 그럼 변호사 진짜... 되기 위해서 네. 그 변호사 자격증 언제 획득하셨어요? 옛날에 획득했죠 옛날에. 하, 진짜 대단하시다. 나 진짜 이런 사짜 직업 달고 계신 분들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뭐가 존경스러워? 의사, 변호사, 검사. 아니 당연히 사회에서 저기 명망 높고 그 지위가 높으시니까 그 사짜 직업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사법 연수원 이제 막 들어가고 아니, 이러면서. 별로 고생 안 했어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근데 형님 좀 재수 없네요. 예. 예. 농담이고. 예. 아 근데 초등학교도 내 후배니까 너무 기쁘네. 이게. 아 너무 반갑습니다, 형님. 그 예. 초등학교 교과 그 생각나요? 자 초등학교 교관 생각 안 나요. 중학교는 생각나요. 제가 영화 중학교 나왔거든요, 형님. 결의 예능만. 아 그건 결의 능만 이거 전우잖아요. 아 군가 아닌가요? 결의 예능만 아들로 아니야. 태어나 이거 아닌가요? 아니 형님 미필이신가요? 아 이건 전우잖아요. 아 형님 지금 미치셨어요? 잠깐만. 결의의 소망들이 이곳에 모여 그 아 기억 안 나요? 아 결의가 들어가긴 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중학교 교과가 생각나가지고 양을 싼 푸른 소른 유구히 숨쉬고 이거거든요. 저는 목포에서 기억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형님. 왜요? 좀 따돌림도 많이 받고 학폭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성지고를 가셨구나. 아 형님 좀 맞으실래요? 말씀을 좀 너무 저기하게 하시네. 아 이거 피해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예. 코트야. 아, 그렇구나. 코트야 나 홍일중 나왔다. 예예예 예, 예. 목포 이제 저 고향이신 분들 아가리 닥치세요. 예. 아 켈리님. 네네. 이렇게 계속 허송세월 보내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뭔가 정말 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될 텐데. 아니요 아니요 전 올해 교대를 꼭 갈 거고요. 진짜로요? 네네 진짜 갈 겁니다. 만약에 켈리님이 교대에 가게 되면 네 제 방송에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네 가능하죠. 예 토크온에서 성공한 켈리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과거는 너무나도 화려한 어 좋죠. 박효신 엄의 창녀라는 닉네임을 썼던 예 오해가 있으신데 박효신이 아니고 토크온 사람이에요 효신. 그러니까요 그 효신이라고 효신 엄의 창녀라고 했잖아요. 네네 닉네임 그거 썼던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네. 학생들 다 걔 조져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그 밤새고 이제 아침 됐네. 아 씨발 현타 온다. 늘 그러잖아요 코트님. 아니 오늘 뭐, 뭐 방송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풍선도 많이 받았고 좋거든요? 다? 근데 어떤 그 공허함이 있어요. 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꺼져있는 모니터 미동 없는 채팅창을 딱 보면서 아 오늘도 하루 녹였구나. 하지만 뭔가 쓸쓸함이 있다는 거죠.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밥은 맨날 먹죠. 밥은 매일 먹방으로 배는 채우죠. 지금도 배가 불러있는 상태인데.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연애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럼 솔로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솔로 된 지 지금 한 달 넘었죠? 아, 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네요. 근데 이제는 여성분들이 제 방송을 잘 안 보게 된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 남초 방송이 돼가지고 뭐 네. 시청자랑 만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원래? 시청자랑 거의 만났죠. 왜냐면은 이제 방송하는 방송인이나 시청자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랑 이렇게 사귀었었죠. 확실히 코트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꼭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제 욕심입니다만 제가 방송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인간 윤태훈으로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방송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분들이 어쨌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럼 인간 윤태훈의 장점은 뭐죠? 인간 윤태훈의 장점은 아무래도 좀 이제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선량하죠. 예, 재밌고 글쎄요 뭐 제 매력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좀 그렇고 뭐 그냥 좀 순수함도 좀 있고 예 같이 있으면 좀 예. 근데 오랜만에 지금 구글 쳐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찌셨네. 어떤 미친 새끼세요? 아 형님이세요? 아 형님.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예전에 실제로 좀 뵙기도 약간... 전에 이렇게 그 자꾸 그 저기 아니 아니 선을 넘으시네. 예전에는 되게 그 샤프한 이미지였는데. 샤프요? 네 한 이때 15년 전에 봤나 내가 이 방송. 아 이건 존나 옛날이잖아 형님. 저 지금 100kg가 넘어요. 112kg예요. 네. 네. 알겠어요. 오해는 하지 말고. 형님 뭐 식사 밥 자리는 뭐 나중에 밥을 사주시는 거죠? 뭐 그거 하나 못 사줄까 봐요. 아 좋다. 확실히 형님이라 좀 다르네. 근데 코트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37이죠. 아 그럼 저기 그 형님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가 차종이 뭐예요? 저요? 예. 전 벤츠요. 벤츠 모델명이? E클래스. 아. 그냥 멋있다 뭐... 멋있어. 아니 그냥 무난하지 이게 제일. 아 형님은 근데 결혼 왜 안 하셨어요? 결혼했어요. 아 지금 저기 결혼하셨고. 인생 선배가 좀 돼주시면 안 될까요? 후배가 될 것 같은데요. 인생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요? 예. 아 제가 좀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그때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예. 예. 그 성악 전공했던 걸로 아는데. 네네. 왜 갑자기 전공을 틀어버린 거죠? 아 성악 전공에서 틀어버린 이유요? 네네. 전남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동창이었던 그 클래식 기타를 하는 그 제 동창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사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알고 보니까 이제 3학년 그 선배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 그 당시 쓰던 이제 SNS 다모임이라고 있어요. 저한테 언제까지 가요 근데? 너 죽여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학교 안 나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아계시네요. 예, 네, 죽을 뻔했죠 선배들한테.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셨구나. 예. 네, 사실 뻥이고요. 관심 없어갖고 성악이 재미가 없어갖고 예, 네, 관뒀죠. 이태리어까지는 제가 이제 가능했는데 독일어 수업에서 완전히 그냥 맞이 가버렸어요. 성악을 하려면 이제 이태리 가고 독일 가고 그래야 되는데 독일어 수업이 너무 졸리더라고요. 지금도 발성 나오나요? 아니 나오죠. 박이 심하셈 피안자 단디가동 남았다 기둔 꿰바리 들었다 건당당 스리미안차. 1절만 하죠.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안드레아 보찰리가 따로 없네요. 진짜 좋다. 좋다 좋아. 서비스로 턱에 빅맥까지. 이야 뭐 턱에 빅맥? 그 저기 오늘 이제 또 주말인데 방에 계신 분들 방구석에 조찌랄 떠는 거 좀 그만하시고 다들 이제 오늘은 좀 외출 좀 하세요. 저도 외출할 계획이거든요.
외출 좀 하시죠. 아, 저 켈리님. 네네. 아, 인스타 아이디 좀. 123님. 예. 왜 켈리님한테 접근하세요? 그냥요. 그냥 인스타 사진 보고 싶어서요. 그거 제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요? 켈리님. 네네. 아무나 그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고 그러지 말고 방송 보고 만약 켈리님한테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실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네네. 123님. 예. 꺼지세요. 켈리님 공부해야 네. 됩니다. 접근하지 마시고 꺼져주세요. 죄송한데 저... 뭐요? 저 뭐 나쁜 애들을 가진 게 아닌데요. 아니 뭔가 목소리가 음흉해요. 꺼지세요. 씨발? 아 방장님. 네네. 그렇게 하시면 엘리섬님 팔에 절취선 하나 늡니다. 6학년으로 졸업... 아 죽고 왔네 그냥. 아 근데 지금 네. 인천 살아요? 인천? 아 인천 살고 있습니다 형님. 아 서울로 언제 놀러 올 거예요? 어 뭐 나중에 제 휴방할 때 형님 찾아 한번 찾으러 뵐게요. 뭐요? 어떤 방? 아니 이제 저 휴방할 때 휴방. 아, 네, 방송 쉬는 날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쉬는데 형님. 예. 예 네, 이번 달 안에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저도 인천 살아요. 저기 강남 목포 자매집으로 오시면 돼요. 목포 어디요? 목포 자매집. 아 목포 자매집 거기 홍탁이랑 이런 거 팔잖아요 형님. 맞아요. 예. 형님 또 홍어 좋아하시네. 홍어 삼합, 민어 이런 거 좋아하죠. 아 사주시나요? 자꾸 예, 사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서 뭐 예. 만나 뵙고 좀 술 한잔 했으면 좋겠네 형님. 예. 뭐 배가 아주 그냥 정말 찢어질 만큼 사드릴게 제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형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요? 예. 아니, 저는 제가 뭐 바라는 게 없는데 그냥. 아 너무 좋죠. 어. 대신 강남까지 코트님이 가잖아요. 예, 그래야죠. 원래 접으려면 다 강남까지 와요. 저 새끼. 와요. 예? 뭐라고? 그냥 무시하시죠. 아 형님 근데 토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 근데 그냥 게임할 때 심심할 때 잠깐 같이 게임하면서 해요. 게임을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거예요? 네 스타크래프트. 아 역시 스타 세대시구나. 예. 고인물도. 그래도 그냥 게임 하실 때만 하시고 이 토콘은 맞아요. 형님 그 한 달에 이 한 번만 하세요 형님. 네? 아... 예. 알겠죠? 아니 솔직히 예. 왜 요즘에 자꾸 들어왔냐면은 예. 그 님이 있대 여기에. 아 예 그죠 이제 요즘 많이 돌아다녀요. 이 소식 듣고 제가 들어온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아, 아무리 그래도 형님 토콘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하시라는 거예요 형님. 네? 저 나갈게요 그러면. 예, 예 들어가세요 형님. 예. 아 좋네. 야 씨발 토크온 하면서 내가 진짜 변호사 처음 만나본다. 좋대네. 저도 BJ 변호사는 진짜 흔치 않죠 아무래도. 그쵸. 예. 네.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봤죠. 뭐 저 벼락 부자들 뭐 이렇게 코인으로 벼락 부자 된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이 진짜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변호사 이런 그 직위를 딴다는 거는 진짜 조선시대 그 마패 가지고 있는 예? 저기 아닙니까? 그 정도 급이기 때문에 아, 저는 무조건 100% 존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무슨 방이죠? 닥치세요 시발 새끼야. 예. 돈만 많은 사람들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 확실히 나는 돈 많은 사람보다 이 저 사회에서 어떤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럽네. 뭐야? 안녕하세요. 그게 명성이라 아 명성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님들? 명예. 명예. 아, 아. 명예가 있는 분들이 진짜 아무리 토크온에서 씨발 날고기고 뭐 욕짓거리하고 여기서는 평등하다고 변호사한테 욕짓거리하고 해봐요. 일단 컴퓨터 끄고 토크온 나가는 순간부터는 완전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명예라고 하면은 뭐 할 때 전문직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건가요? 코트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명예 있는 직업들은 사짜 직업이죠. 의사, 변호사, 교사. 예, 교사는 솔직히 별로예요. 아니 켈린님. 네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네. 누구세요? 아, 님. 아... 네 맞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난 진짜 무조건 우러러봐요. 그러면 기업의 간부급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요. 뭐 회사원이잖아요. 라던가. 회사원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짜 직업 들어가신 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토크온 하는 분들한테 이제 뭐 좀 병신 백수 새끼라고 하면서 막 욕짓거리하고 해서 무시하고 갈시하고 하는 거를 제가 역으로 변호사님한테 당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노예 마인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 켈리님. 네네. 그 언제 잘 거예요? 저 아무래도 공부 좀 하다가 12시쯤에 자야죠. 아 근데 진짜 부모님이 너무 낳나 보네 아예. 아니요 부모님은 저를 존중해주시는 편이세요. 그게 존중일까요? 아니면 방관일까요? 아니요 존중해주시는 편이시죠. 제가 재수를 한다고 해도 지원을 해주실 분이시고.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그래요? 네네. 최근에 부모님 뭐 사줬어요? 김치찜이요. 김치찜이요? 아, 뭐 장어나 이런 거 안 먹나요? 장어요? 장어나 뭐 꽃게나 네. 뭐 이런 것들 회 종류나 이런 것들 약간 좀 고급 음식들 있잖아요. 회 저 그저께 먹었어요. 아 가족이 그래도 화목한 편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아 그러면은 켈리는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친구가 아니네. 안녕하세요. 채팅창에 전혀는 단무지만 줘야 된다 그러. 존나 웃기네. 아 근데 방마다 내가 좀 토큰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씨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방을 장악하는 느낌이 좀 커갖고 씨발 다른 사람들이 다 방청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 이게 좀 흐름을 그대로 좀 이어가고 좀 뭔가 티키타카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아무래도 요즘 토큰이 좀 한물갔죠. 한물간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경지에 오른 게 아닐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다들 뭐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오늘도 화이팅 네. 하시고 님들을 토크온에서 안 보는 그날까지 저는 토크온 할게요. 씨발 새끼 강퇴하네.